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연개소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저기 자료들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리려면 진짜 1시간, 2시간 정도 연개소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제가 컨셉 자체가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재밌게 전달하는 컨셉이다 보니까 제 스스로 제 능력을 믿고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연개소문에게 관심을 갖고 연개소문에게 열광을 할까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은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이 멘트 한번 날렸다가 야 좀 위험한 멘트인데 지워버리자고 편집했던 멘트이기도 한데요. 저는 제가 만약에 총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 한 500년 이상 전에 우리나라, 뭐 조선이건 고려건 그 이전의 나라이건 간에 제가 군주로 태어났으면 어찌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 제가 이 시대를 살아본 입장에서 타임머신 타고 500년, 1000년 전으로 가서 뭐 발해건 고구려건 아니면 뭐 고려건 백제건 신라건 이 나라의 군주였다라면 왕이 되자마자 인구 부양 정책을 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출산하거라. 어린 아이들이 조기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의학을 장려하고 의학책을 편해서 조기 사망률을 상당히 막으려고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량 증산 정책을 폈을 것 같습니다. 농기구도 개량하고 개간지 확장해 나가고, 왜냐하면 인구가 부양되면 농업이 발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식량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양한 인구 정책을 10년 이상 펴고 난 다음에 그 꼬맹이 갓난아이들이 10살 무렵이 됐을 때 남자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징집하겠습니다. 20만, 30만 병력을 만들어서 이들을 10년간 군사훈련시키고 중원에 한번 쳐들어가서 중국 대륙을 한번 지배해보고자 하는 꿈을 꿨을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 역사 시대 이래 접어들어서 2000년, 3000년 동안만 계산하더라도 우리는 970여 차례 외세 침략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중국 본토를 지배하고자 쳐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발해 무왕이 장문유시켜서 산둥반도를 선제 공격했던 건 자기 말을 듣지 않았던 자기 친동생 대무예가 당나라로 도망을 쳤고 당나라 등주 좌사 위준이 그 대무예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동생 잡으러 간 거였고요. 기껏이란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영양왕이 살수대첩 직전에 요서를 선제 공격했다라는 건 역시 중국을 직접 지배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민왕이 요동정벌, 우왕의 요동정벌, 정도전의 요동정벌은 쉽게 이야기하면 고려 대외 정책의 기조, 북진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거였고 옛 고구려와 고조선의 우리 영토를 되찾겠다, 뭐 다물정책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 역사상 우리 군주들은 중국 대륙을 집어삼킬 생각을 안 했을까? 물론 중국 대륙을 집어삼켰으면 우리는 지금 이 한반도의 우리 민족이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전락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엄청난 역사를 자랑했던 만주가 지금 중국의 일원이 되어버렸듯이 거란족은 멸족했고 여진족 만주족, 여진 니꼬르 만주족이죠. 여진이 저 앞에는 음루, 숙실, 말갈, 여진 그리고 만주족 이렇게 불린단 말이야. 그 친구들은 완전히 지금 중국인으로 동화되어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역시 그러지 않았을까? 한편 생각해보면 참 자주, 주체, 이거 북한이 참 좋아하는 단어이긴 한데 이런 게 역사에서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일본 아이들이 식민사관에서 우리의 열등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정체성론, 뭐 타율성론, 사대성론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다른 거는 뭐 반론이 가능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사대적인 DNA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깨기 위해서라도 내가 500년, 1000년 전에 타임머신 타고 간다라면 한 번쯤 그렇게 중국을 쳐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것이다. 물론 동화됐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항상 우리 민족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불교가 들어오면 한국의 불교가 돼야 되는데 불교 속에 한국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불교의 고려란 나라가 돼버리고, 유학이 들어오면 조선의 유학이 돼야 되는데 유학의 조선이죠. 유학의 그 사상이 조선 사회를 지배를 해버리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고 막 제가 막 전쟁을 막 좋아하고 막 사람들 막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 인명 피해 막 살상 이런 걸 막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 약간 왜소한 역사를 좀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다면 그렇게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실제로 일본 역사를 보더라도 다 아는 인물 토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진짜로 조선은요 거쳐가는 나라고 조선을 발로 밟고 명나라 정벌에 대한 꿈을 꿨지 않습니까? 명나라 황제에게 네 딸을 내 후궁으로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토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위대한 정복공주 광개토 대왕은 실제로 광개토 대왕이 중국의 5호 16국 중에 작은 나라 후연을 거의 멸망하게 하다시피 합니다만 그렇다고 중국 대륙을 전체를 지배하려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39살에 돌아가시면서 광개토대왕은 만주의 고구려의 천하관을 실현하는데 그쳤고요. 그리고 우리 역사상 3대 대첩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 쳐들어온 외적을 물리친 구국의 영웅들이죠. 그런데 연개소문은 정말 마음속에 중국 당나라를 멸망시키고 내가 중원을 지배하리라 우리 고구려가 중국을 지배하리라 이런 꿈을 꿨던 위대한 야망가였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인물이었다. 여러 자료들이 기록을 합니다만 근데 문제는 이 자료라는 게 중국 측에 뭐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 고구려 역사서가 없어요. 고구려는 이문진에 그러니까 원래는 고구려 유기백권이라는 엄청난 역사서가 있었는데 이걸 영양왕 때 이문진이 신집 다섯 권으로 간추렸다는 기록만 나와 있고 전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고당 전쟁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 구당서나 신당서나 자치통감은 당태종의 입장에서 당나라의 입장에서 중화의 입장에서 연개소문을 바라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름 그래도 우리가 신뢰하려고 노력하는 삼국사기는 기본적으로 삼국이 멸망한 지 500년 이후에 12세기에 쓰여졌고 충렬왕 때서야 쓰여진 삼국유사도 마찬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 뒤에 쓰여졌기 때문에 과연 이 책들이 뭘 바탕으로 결과적으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도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구당서, 신당서 등을 참고하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삼국사기를 썼던 김부식은 경주 김씨입니다. 끝났잖아. 친신라적 역사서. 그리고 김유신 빠잖아요. 삼국사기에 열전이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기전체 역사서라고 해서 봉기, 세가, 열전 지표 중에 봉기가 있고 세가가 없고 열전이 있어요. 봉기가 있기 때문에 좀 자주적이라고 합니다. 원래 황제들의 역사가 봉기예요. 근데 삼국사기는 고구려 황제들의 이야기, 백제 황제들의 이야기, 신라 황제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했고 삼국을 나, 아, 우리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삼국사기 자체는 자주적인 역사서입니다. 삼국사기를 썼던 김부식이 자신의 개인적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금나라에게 사대했던 인물라 삼국사기를 썼던 김부식이 사대적 인물이지 삼국사기를 사대적이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다만 열전이 영웅들의 이야기인데 열전이 10권이에요. 삼국사기에는 10권에 보통 한 권에 10여 명의 인물씩을 나열합니다. 연개소문조차도 10여 명의 인물 중에 들어가 있는 한 권에 10여 명의 인물 중에 들어가 있는 한 명의 인물이고 또 악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김유신은요. 열전 10권 중에 3권을 김유신에게 할애해버린단 말이지. 완전히 김부식이 김유신 빠야. 그러니까 김유신과 대립하고 있었던 당대 고구려 최고의 인물 연개소문은 중국 측의 기록과 그리고 우리 삼국사기, 삼국유사도 일련이 경상도 지역의 승려였기 때문에 신라 중심의 불교 야사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록들에 의해서만 연개소문을 이해하려고 하니 어린아이들이 공부하기에는 연개소문이 너무 폭력적인 인물이고 또 조선의 유학자들 시각으로 볼 때는 영유왕을 살해한 미치광이고 충을 저버린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개소문을 공부하신 분들은 환단고기에 매몰되고 또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 상고사를 읽으면서 우와 연개소문 신채호 선생님이 조선 상고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 조선 역사상 4천년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인물이 연개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태종 이세민 중국인들이 가장 칭송하는 최고의 황제죠. 정관의 치 중국의 세계화를 이룬 전 주변의 중원 지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중국의 영향을 끼친 대단한 황제입니다.
이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한다고 하니 백제 의자왕이 성충에게 연개소문의 댐데미를 물어봅니다. 또 조선 삼국사나 이런 데 보면 성충이 연개소문과 만난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 연개소문을 만나본 성충이 대충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자주적이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자왕에게 폐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당나라의 회민이는, 당태종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불러요. 당의 회민이는 연개소문에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자왕이 깜짝 놀라서, 아니 그렇게 전투형 인간 당태종 이세민을 연개소문이 그렇게 쉽게 이긴단 말이냐? 연개소문이 그렇게 대단하단 말이냐? 그럼 성충아, 너하고 연개소문을 비교하면 누가 뛰어나니? 그러니까 성충은 당시 백제 최고 인물이었습니다. 부여 성충이라고 해가지고. 폐하, 저 같은 거는 연개소문에 발꿈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일본의 역사책을 보더라도 당시 중국과 한반도 그리고 만주에 있는 국가들을 평하면서 중국에는 이세민이, 그 다음 신라에는 김유신이, 백제에는 성충이, 고구려에는 연개소문이라는 이런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 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보더라도 연개소문은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야, 중국인들아, 너희들이 봤을 때 너희들이 비하하는 표현으로 가오리빵지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한국인들, 한국인들의 인물 중에 너희들이 역사적 인물 중에, 뭐 여러분 현대 뭐 김일성이나 이런 인물들 말고 정근대 사회에 너희들이 알만한 역사적 인물이 누가 있냐? 그럼 광개토대왕 기억합니다. 호태왕이라고 하죠. 동북공정으로 고구려 역사를 다 빼앗아 가려고 하면서 제가 광개토 대왕 능 비를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중국인 가이드가 중국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호태왕 비, 광개토 대왕 능 비를 설명하면서 한국인들은 이 광개토 대왕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배꼽 잡고 웃는 장면을 내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게 동북공정이고 고구려 역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고요. 동북공정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호태왕, 어지간하면 중국인들이 이민족의 왕족에게 클태자를 써주지 않습니다. 조울호자, 클태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고구려가 만주 지역의 최초의 중앙집권국가이기 때문에 고구려의 천하가를 형성했던 광개토 대왕을 중국인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을지문덕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역사적 인물을 누구를 기억할까요? 아, 물론 임진왜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일부는 이순신에게 완전히 뻐기가 가지고 자신들이 연구하는 성과 다 놔버리고 이순신에 매몰된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만큼 이순신은 정말, 야, 이건 정말 설명이 안 되는 인물이고. 그런데 이제 이순신은 물론 당시 동양 삼국의 역사를 바꿨지만 조선을 지켜낸 인물이고. 그런데 연개소문은요, 중국인들이 어지간하면 다 알아요. 중국인들이 즐겨보는 경극, 물론 여러분들이 가장 유명한 경극은 뭐 패왕별희이겠습니다만 중국에서는 이제 전쟁 관련 경극을 많이 다루고 역사적 인물들 중에 좀 일반 서민들에게 인기 많은 인물이 좀 의외입니다. 삼국지 중에는 경극에서 누가 가장 주인공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의외 인물이에요. 관우가 아닙니다. 제갈량이 아니에요. 장비가 주인공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 남성 때 그 금나라 침략을 막아냈던 악비 맞습니까? 악비가 또 주인공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설인귀가 주인공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드라마 보면 설인귀 역할을 그 이덕화, 요즘은 이덕화 다 잘 알아. 낚시 프로그램 때문에 많이 봐서 그런가? 그 모발. 이덕화가 설인기 역할을 맡았는데 결과적으로 설인기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연개소문이 특히 경극에서 자주 설인기와 함께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했던 황제가 당태종 이세민인데 경극 내용을 보면 당태종 이세민이 연개소문에게 두드러 맞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연개소문이 나오면요 창을 다섯 개를 등에 꽂고요 연기 확 불 연기를 내뿜고 나오는 공포의 대명사입니다. 실제로 경극에서 연개소문이 나오면 중국인들이 부들부들 떱니다. 왜 그럴까 과연? 그러니까 당태종 이세민의 침략을 막아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개소문을 중국인들이 그렇게 공포의 대명사로 기억을 할까? 그 연개소문을 설인기가 끝내 이기고 또 경극에서는 설인기가 연개소문을 죽이죠. 그러면 중국인들이 막 띵호하고 박수를 치는 이유는 뭘까? 그럼 우리가 모르는 연개소문에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 중국의 역사서나 삼국사기 이런 거 버려버리고 진짜 신채호 선생님이 제대로 말씀하신 조선삼국사나 환단고기를 제가 100% 신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치면 그 환단고기 내용으로 우리가 연개소문을 한번 이해해보면 정말 신채호 선생님이 왜 조선년 역사상 4천년 내 최고의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그런 조선 삼국사나
한 단곡이 내용이 있는 연계 소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볼까 합니다. 아, 서두가 많이 거창했죠. 기대되죠. 아, 부담감 확 느끼네. 재미 뒤에는 이것보다 더 없을까 봐. 오케이.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피입니다. 중국의 소설 중에 장렬이라는 사람이 썼던 규염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규염객이 인물 이름이고 이 규염객은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무술 실력이 가장 뛰어난 인물로 표현이 됩니다. 이 규염객이 중국 대륙을 장악하고 중국의 황제가 되고자 하는 꿈을 꿨다가 너무 잘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황제자리를 양보하고 자기는 동쪽에 건너가서 동쪽의 왕이 되었다. 뭐 그런 내용인가 그래요. 근데 그 잘난 사람이 바로 당태종 이세민이야. 그럼 왠지 느낌상 그 규염객은 연계 소문 같지 않습니까? 중국의 갓신동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갓신동. 중국인들이 연계소문을 캐신 이렇게 부르니까 갓신동 느낌이 비슷하고요. 그 소설에 입각하면 아니 거기 우리 실제로 연계소문 아버지 이름이 연태조인데 그 소설에는 연국회라는 재상이 아예 성도 연씨로 나와요. 그러면 이건 연계소문에 관련된 소설입니다. 중국에 이런 소설이 있어요. 그 연국회라는 소설 속의 이름입니다. 재상 출신이 갓신사래. 와 나이 50에. 아이를 얻었어. 아이 동자. 갓신동이라고 이렇게 아명을 붙입니다.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잘 컸는데 7살이 좀 아팠나 봐. 근데 어떤 스님이 보더니 하, 안타깝다. 정말 이 나라를 구할 상인데 영웅이 될 상인데 단명할 수밖에 없는 상이구나. 그러니까 스님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야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먼 곳으로 보내서 다른 사람 손에 키우게 하시고 신분을 바꿔라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영국회가 자신의 아들임을 증명하게 등에 먹으로 갓신동이라는 이름을 써서 원주지역, 지금 강원도죠. 강원도 원주지역 호족집 앞에 아이를 버려둡니다. 그 원주의 호족이 데려다 키우는데 아니 아이가 참 인물도 좋아 보이고 커나가면서 정말 기골도 장대하고 그렇지만 신분이 어떤 친구인지 모르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냥 그 집안의 머슴으로 이렇게 잘 자라는데 이 머슴이었던 갓신동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산에서 어떤 도인을 한 분 만나가지고 그 도인에게 무술과 병법과 천문과 지리를 익혀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원주지역 호족의 딸에게 셋째 딸, 딸만 세 명이 있는데 유영이라는 딸이 있는데 정말 예뻐요. 그래서 갓신동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갓신동은 그 집의 머슴이고 영희는 이름 영희, 철수와 영희 할 때 영희, 영희는 호족의 셋째 딸이야. 이게 신분적으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갓신동이 영희 씨, 내 어렸을 때 기억에 입각하면 저희 집도 엄청난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만 찾을 수 있으면 내가 영희 씨에게 청혼을 할 수 있을 텐데 제 신분이 한탄스럽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 또 영희가 멋있다. 영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당신의 신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나이답지 못한 당신이라면 당신에게 시집가지 않겠다. 그런데 당신의 신분이 머슴이라고 하더라도 당신이 진정한 사내라면 나는 당신의 여인이 될 수 있다. 당신의 사내로서의 포부를 듣고 싶다. 그랬더니 갓신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산에 가서 무술과 병법을 배웠는데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달딸국, 아 젠장 이거 발음 잘해야 돼. 달딸, 웃지마. 네가 웃으면 어떡해. 달딸국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니 내가 이 달딸국을 정벌해버리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러니까 영희가 역시 당신은 사나이셨군요. 그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이 달딸국을 알아야 되니 직접 달딸국으로 가셔서 달딸국을 알고 공부하고 돌아오실 때까지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갓신동이 달딸국으로 떠납니다. 달딸국, 지금의 중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갓신동은 말도 못하는 곳에 가서 달딸국의 말을 배워가면서 뭐 장사도 하고 여기저기 머슴도 하는데 너무 영특하고 뛰어나고 막 무술 실력도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달딸국 왕에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달딸국 집안, 왕 집안에 궁궐까지 들어가서 머슴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달딸국의 둘째 아들이 갓신동을 좀 불편하게 쳐다봐. 이 새끼가 우리랑 같은 민족이 아니야. 말도 어눌하고 잘 못해. 그런데 인물도 좋고 무술 실력도 뛰어나고 기골도 장대하고 범상치가 않거든. 그래서 갓신동을 이유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랑 잠깐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달딸국을 정벌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달딸국을 이렇게 어찌 보면
정탐하러 왔다가 감옥에 갇힌 가신동 입장에서는 신세가 너무 처량했잖아. 그런데 그 감옥 안에는 매가 한 마리가 또 새장에 있어요. 당시 매는 굉장히 귀한 새입니다. 그 매를 갑자기 풀어줘버립니다. 하늘에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달달국의 공주가 와가지고 그 귀한 매를 왜 풀어주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가신동이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나를 이 감옥에 가둔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 새장에 갇혀있는 새를 보고 그 새를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를 감옥에 가둔 사람을 원망할 자격이 되느냐. 나는 못 나갈지언정 새라도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내가 풀어줬다라고 하니까 아 논리가 너무 정연하고 또 가신동이 잘생겼거든 제가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만 일단 잘생기고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달달국의 공주가 가신동에게 호감을 느껴가지고 야 우리 아빠나 우리 오빠가 오면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너를 감옥에서 풀어줄게.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공주 눈을 한참 응시하면서 그 응시하는 그 극한 눈빛으로 이제 공주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지. 아니 내버려 둬라. 네가 일국의 공주인데 네 스스로 나를 꺼내주지도 못하고 네 오빠한테 꺼내달라고 해봐야 네 오빠가 날 죽인다. 에이 내버려 둬라라고 하니까 공주가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꺼내주겠다. 그리고 너는 너도 새처럼 이렇게 이곳을 빠져나가서 훨훨 날아가리라. 내가 몸은 함께 가지 못하지만 마음은 너와 함께 하겠다. 진작 뽀뽀도 안 한 사이인데 벌써 이렇게 멀어서 마음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갓신동 역시 아니 내가 어찌 공주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냐. 우리 꼭 나중에 다시 만나자 하고 갓신동이 그 감옥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노잣돈까지 공주가 줘요. 그 돈으로 식량을 사가지고요.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걷고 그래서 간신히 달달국까지 돌아오고 그 왕의 둘째 아들 왕자가 갓신동이 그렇게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네 여동생의 목을 단방에 쳐버렸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 둘째 왕자가 이세민이지. 그리고 달달국은 당나라죠. 그리고 갓신동은 돌아와서 영희랑 재회를 하고 영희를 만나게 되고 자신의 아버지 영국회를 만나게 되는데 아버지가 재상이니까 이게 나라의 이 소문이 자자하죠. 이게 바로 갓신동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에서조차도 연개소문이 이렇게 계속 회자되는 인물인데 이제 연개소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연개소문 과연 이름이 연씨냐. 실제로 박은식 선생님 역시 천계소문전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중국 역사서에 보면 천계소문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남생 연계소문의 아들 천남생 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박은식 선생님이 왜 천계소문이라고 했을까라는 데서 박은식 선생님 역시 양명학자고 유교 구신론을 주장했던 굉장히 훌륭한 유학자이긴 합니다만 유학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좀 틀이 있다. 무슨 말이죠? 원래 연씨예요. 연개소문이고 아빠는 연태조고 할아버지가 연자윤가 그렇습니까? 그런데 당시 당나라 초대 황제 고조 이연의 이름이 연씨인데 그 연을 성으로 쓰고 있으니까 중국인들이 아니 당나라 공짜 이름이 연인데 연개소문 연태조 그런 게 짜증나서 천태조라고 천개소문으로 바꿨다는 설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연개소문은 어떤 부족의 집안이었을까? 고구려는 오부족 연맹체라는 게 있습니다. 왕족 계루부 고씨가 나오는 게 계루부고요. 그 다음 왕비족이 전로부 명림씨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전왕족. 이 전왕족이란 말이 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대왕 유리가 실은 주몽을 죽였을 수도 있다라고 해요. 황조가 로 유명한 유리가 당신의 아들입니다고 증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데 실은 주몽은 계루부 고씨고 유리는 손오부고 그 다음 유리왕 민중왕 대무신왕까지가 모본왕까지가 손오부고 다시 6대 태조왕이 계루부 고씨가 됐다라고 이야기 봅니다. 그래서 이 손오부가 바로 전왕족. 그래서 계루부 손오부 전로부 관노부 순노부 오부족이 있는데 완전 공부가 돼버리죠. 그런데 전왕족 손오부를 비류부라고도 부르고 연노부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바로 이 연노부가 연계소문 집안이다. 그래서 연씨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지 신채호 선생님은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천계소문이 아니고 연계소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연계소문으로 공부하지 않습니까? 연계소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연태조는 망리지입니다. 망리지가 뭐냐면 고구려에서 최고 군대 실권을 가지고 있는 합참의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아버지 연태조가 죽었어. 근데 연개소문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포악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 연태조의 망리지 직을 계승하는데 주변 귀족들이 좀 불만이 있어서 그 망리지 직을 수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김유신을 영웅으로 칭송하려고 했던 김부식 입장에서는 영계 소문을 악인 편에 놓고 영계 소문이 말을 탈 때도 사람을 엎드리게 하고 그 등을 밟고 말에 올라탔고 사람을 죽이기를 너무 쉽게 할 거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계 소문이 이제 막리지가 못 돼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귀족 사이에서도 왕따가 되고 주변인들이 봤을 때 야 저거 진짜 문제 있는 놈이야 이런 인식이었다는 거지 삼국사기에 입각하면. 그래서 영계 소문이 직접 귀족들을 찾아가가지고 나에게 그 막리지 자리를 한 번만 앉혀달라. 내가 그 자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그때서야 그 직을 박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귀족들이 불쌍히 여겨서 영계소문에게 막리지 자리를 줬는데 막리지 자리를 수여받자마자 영계소문들이 귀족들을 싹 죽이고 영유왕까지 죽였다는 게 삼국사기 기록이에요. 그 삼국사기 기록에 입각하면 영계소문은 진짜 그냥 개인 권력에 미쳐서 날 때는 아주 포악한 인물로만 그려져 있는 거죠. 내가 그래서 삼국사기 기록을 100% 다 못 믿겠다니까. 근데 이제 조선삼국사의 신채호 선생님이 소설해놓은 영계소를 보면 조선삼국사도 역사서입니다. 나름 신채호 선생님이 굉장한 연구를 하고 이게 천재 역사학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참 이게 나름 이제 이야기식으로 많이 풀어놓은 내용들이 많은데 이제 고구려 상황 한번 보셔야 됩니다. 고구려는 수나라를 멸망시켰죠. 살수대첩. 그럼 여러분 수나라가 멸망을 하고 아니요. 물론 살수대첩 직후에 살수대첩이 612년이면 613년에도 수양제가 쳐들어온다니까. 그리고 그 우문술에 그 살수대첩 때 우중문 우문술 그랬죠. 우문술의 아들에게 죽음을 당해요. 수양제가. 근데 수나라가 무너지고 당이 건국 때까지 약간의 틈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고구려 입장에서는 야 그때 중국 쪽 쳐들어가가지고 영토를 넓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잖아. 근데 살수대첩 이후에 을지문등은 갑자기 역사적 기록에서 다 빠져버리고 영양왕이 죽고 이제 영유왕이 왕이 됐는데 이 영유왕은 을지문덕과 더불어서 살수대첩의 영웅입니다. 고건무장군, 평양을 지켜낸 사람이고 수나라, 수군, 네오와 병력을 500기병을 이끌고 작살냈다는 인물. 그러니까 문물을 갖춘 인물이고 그럼 물론 영유왕이 영양왕의 친형제냐 이복형제냐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친형제 같다는 느낌은 좀 안 들어요. 근데 영양왕이 죽고 영유왕이 왕이 됐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광개토대왕이 북방으로 영토를 이제 확장하고 오색의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면서 남하정책을 전개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영유왕은 서후 남진정책을 이야기합니다. 서후라는 건 고구려 입장에서 서쪽에 중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쪽은 지키고 남쪽을 진격한다. 서수남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또 서라는 표현도 쓰고 북이라는 표현도 쓴다. 북쪽은 지키고 남쪽은 내려간다. 그런데 당시 살수대첩의 경험이 있고 그 승리 자신감에 취해 있었던 고구려 군부에서는 상당 부분 그러지 말고 우리가 중국과 한번 제대로 한판 떠야 되지 않겠냐. 특히 중국의 대단한 황제가 나와서 당나라가 건국이 돼가지고 당태종 이세민이 전과의 치를 형성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기회인데 계속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왕은 친당 정책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의 신라와 백제를 자꾸 괴롭히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영계소문이 실제로 진짜 막리지 자리를 처음에는 계승하지 못했는데 귀족들에 의해서 막리지 자리를 이제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영계소문 역시 중국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역사상 어떤 지배자나 왕이 내가 저 중국을 내 발 아래 두리라라고 했던 거의 유일무이한 인물입니다. 기록상을 보면 이래서 나는 단지 신채호 선생님이 영계소문을 그렇게 4천년 역사상 최고의 인물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영계소문이 영유왕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직히 말해서 신라하고 백제는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중국과 싸우자.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손을 잡고 중국을 점령하자.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서진, 남수 정책을 하자. 남쪽은 그냥 지키고 서쪽으로 진격하자라고 하는데 영유왕이 그걸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계소문 입장에서는 완전히 정치적으로 이제 왕과 트러블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천리장 성축조 책임자로 있었던 영계소문이 쿠데타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보면 영계소문도 막상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는 당과 친선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으로부터 도교를 수입했다. 야,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문맥이 많아.
기본적으로 여러분 천리장성이라는 건 이게 고려 천리장성하고 틀립니다. 고려의 천리장성은 압록강 어귀부터 도련포까지 이렇게 천리를 연결하는 중국의 만리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거리를 연결한 장성인데 고구려는 부여성, 신성, 백암성, 요동성, 안시성, 뭐 계모성, 비사성 이런 성들을 쭉 쌓는 걸 이거 천리장성이라고 하는데 이 천리장성 만드는데 만든다라기보다도 이걸 정비하는데 16년 걸려요. 그러니까 영유왕이 서쪽으로는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천리장성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천리장성을 만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16년 동안에 남자들은 농사를 못 짓고 성축조 현장에 동원되어야만 했고 남자들이 농사를 못 지으니까 여자들이 힘센 농사 일을 하다 보니까 양잠을 못해서 고구려가 민생이 굉장히 피폐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연개소문이 천리장성 축조 책임자로 쫓겨나게 생겼어요. 일국의 망리지가. 그래서 불만이 가득 차 있었는데 영유왕과 귀족들이 연개소문을 죽일 모의를 작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연개소문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 사열식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귀족들을 불러서 당시 고구려의 주요 귀족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연개소문이 직접 칼을 들고 궁궐까지 가서 문지기를 베고 영유왕까지 가서 영유왕을 칼로 쳐서 죽여버린 인물이 연개소문이고 그 영유왕의 시신을 절반 잘라서 토막을 내가지고 시궁창에 던져버리죠. 야, 살수대첩 때 그 위대한 영웅 고건무가 연개소문에게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세조가 이제 어린 단종 또 단종을 상왕으로 올렸다가 이제 쫓아내고 노상군으로 강등시키고 이제 죽이는 근데 그런 경우와는 좀 틀리잖아요. 너무나 멀쩡히 왕을 잘하고 있었던 왕을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아 물론 그런 경우가 고려시대도 강조의 정변이라는 게 잠깐 있긴 했습니다만 이건 문제가 뭐냐면 연개소문이 왕을 그렇게 죽였으면 주변에 수없이 많은 고구려는 지방에 예를 들어서 오부족의 최고 군대 지휘권자를 욕살이라고 해요. 고구려는 각 지역에 욕살, 대모달, 말객, 철여근지라는 군대 지휘관들이 있는데 그 군대 지휘관들 중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개소문의 그 쿠데타에 반기를 든 사람이 없었다라는 건 고구려 군부 내에서 우리는 진짜 당과 전쟁을 하자. 서수 남진 틀렸다. 남수 서진 정책을 펼치자라고 그만큼 연개소문을 지지해줬다는 거고 연개소문이 그만큼 고구려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줬든지 아니면 리더십을 발휘했든지 정말 잘난 사람이었다는 거고 그래서 연개소문이 실제로 이제 당나라와 전쟁까지 계산을 합니다. 근데 연개소문이 굉장히 가슴 아파했던 게 뭐냐면 살수대첩 이후에 우리 고구려에게 너무나 주어진 큰 기회가 있었는데 영유왕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때 중국을 정벌하지 않아서 이제는 중국에서 저렇게 당태종 이샘이 나와서 이러저러해가지고 저렇게 중국이 안정됐으니 이제는 우리가 수비할 수밖에 없음이 참 안타깝다. 신채호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태종보다 연개소문이 나이가 조금만 그러니까 연개소문 나이가 조금만 더 많아서 연개소문이 10년 20년만 빨리 권력을 잡았더라면 아니면 당태종이 조금만 어렸더라면 분명히 안 봐도 비디오인데 연개소문은 먼저 중원을 군대 몰고 와서 정벌했을 인물이다. 자 이제 김춘추가 자기 딸 고타서가 백제 의자왕이 윤충장군을 시켜서 대야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자기 딸 고타서가 죽게 되니까 김춘추가 하루 종일 나무 기둥에 기대어 서서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그럼 뭐에게 있냐 그런 이야기 있었죠. 그러면서 눈을 깜빡이면서 내 살아생전에 백제의 멸망을 보리라. 그리고 당시 여왕이었던 선덕 여왕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고구려와 내가 동맹을 맺고 백제를 멸해서 백제 영토를 나눠 갖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가죠. 고구려로. 그런데 이때 고구려는 이제 왕이 영유왕이 죽고 권력자 연개소문이 있었고 연개소문이 영유왕의 조카 보장왕을 왕으로 앉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또 삼국사기 기록에 입각하면 작은 나라 신하가 큰 나라 폐하를 아련합니다 하고 김춘추가 보장왕에게 절을 하고 두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고 백제를 멸망시키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더니 보장왕이 야 너희가 중령이북의 땅을 빼앗아갔는데 그거 원래 우리 고구려 땅 아니냐 그거 돌려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게 그랬더니 김춘추가 나같이 미천한 일개 신하가 어찌 감히 국가의 영토 문제를 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좌관이 새끼야 너 여기 왜 왔냐고 감옥에 가둬버리는데 그게 전부 다 연계소문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감옥에 갇혀있었던 김춘추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자기 딸 원수를 갚으려고 고구려까지 왔는데 감옥에 갇혀? 그랬다가 뇌물을 썼던 고구려 어떤 장군이 책을 하나 던져주는데 그게 별주부전이야. 별주부전을 착 펴는 순간 무릎을 탁 치죠. 아 토끼가 거북이 꿰매에 빠져가지고 용궁까지 갔는데 내 간을 산에 놔두고 왔다고 탈출하잖아. 그래서 무릎을 친 김춘추가 보좌관을 만나 뵙기를 청해서 지금 우리 여왕 선덕여왕 우리 이모니까 이모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나를 살려서 돌려보내주시면 중령 이북의 땅을 떼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 보좌관이 돌려보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이걸 아니 연개소문이 뭔 바보입니까? 여러분 연개소문은 중국 당나라와 싸우고 싶은 사람이에요. 당나라를 정벌하고 싶은 사람이야. 당나라를 정벌하고 싶은 사람이 신라와 백제와 척을 두고 싶겠냐고. 그래서 조선삼국사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록이 맞아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부여성충이 연개소문을 평하려면 연개소문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춘추가 올라오기 전에 백제나 신라 입장에서도 당시 돌아가는 상황이 급박해. 그리고 신라하고 백제는 진왕이 성왕을 죽인 이후에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100년 동안 미친 듯이 전쟁을 해. 그래서 당시 백제 성충이 연개소문을 만나서 백제와 고구려가 동맹을 맺읍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김춘추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기록들을 보면 연개소문이 김춘추를 자기 집에 모시고 한 달 두 달간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랬다라는 기록이야. 그러니까 이제 부여 성충이 갑자기 연개소문이 자기를 안 만나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국토가 영토가 신라가 더 조금 더 컸거든 백제보다.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 신라가 더 낫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백제 성충이 무슨 글을 쓰냐면 연개소문에게 연개소문아 들어봐라. 너희가 신라하고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당나라가 너희 고구려를 쳐들어올 때 결과적으로 신라나 백제나 군대를 동원하기 쉽지 않을 거다. 왜? 신라 백제가 서로 상호 견제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군량미를 수송해준다면 백제 충청도 전라도 쌀 많이 나는 동네인데 서해바다로 바로 뿅 하고 요동반도까지 쌀을 배달하기가 너무 쉽다. 그런데 경상도에 있는 신라가 물론 한강역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하지만 거기는 거의 전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어떻게 해서 군량미를 수송할 수 있겠냐. 백제가 당나라 편에 서는 게 너희 입장에서 훨씬 무섭지 않냐. 그리고 신라이들 하는 짓거리를 봐라. 120년간의 나아제 동맹을 작살내면서 우리 대왕이었던 성왕을 죽여놓고 무슨 짓거리인지 너희가 보지 않았냐. 한 번 뒤통수를 치네 뒤 왜 뒤통수를 안 치겠냐. 잘 생각해라.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백제가 당나라의 군량미 대주는 게 훨씬 무섭거든. 그래서 백제와 손을 잡을 생각으로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김춘추 너 중령 이북에 딱 내놔. 그러니까 김춘추가 그건 내가 확답할 수 없는 이야기다. 난 일개 신하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둔 게 아니라 유폐라고 이야기해요. 작은 건물에서 너 잠깐 쉬고 있어. 술이나 먹고 있어. 나오지 마. 이게 왜 유폐시키려고 했냐면 그만큼 또 김춘추의 인물이 범상치 않으니까 얘가 신라로 돌아가면 또 사고를 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백제에 대한 원한이 사무친 새끼니까 김춘추가 신라로 돌아가면 이 삼국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가둬놓은 건데 쉽게 이야기해. 그래놓고도 돌려보내죠. 근데 삼국사기에는 연개소문이 꽉 막힌 사람이어서 김춘추만 막 그렇게 뭐 힘들게 하고 막 그런 사람으로 그려진다는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나라는 이제 황제가 진짜 이세민이 됐어요. 당태종 이세민은 실은 당 건국의 1등 공신입니다. 꼭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의 태종 이방원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연이 당태종 이세민의 형과 동생을 더 사랑하니까 열받아가지고 현무문의 정변인가 그렇죠? 자기 형하고 동생을 다 죽여버리니까 아버지 고조 이연이 벌벌 떨면서 왕위를 당태종 이세민에게 양위를 하죠. 근데 당태종 이세민은 말 그대로 정관의 치를 이뤘던 그 시기에 뭐 통치 체제 정비하고 조세 제도 조용조 제도 물론 이게 수 문제가 다 해놓은 것들인데 이게 이제 당나라 때 완전히 제대로 실행이 됐던 게 와 너무 좋은 제도다 삼성육부 중앙 정치 조직 너무 좋다 조용조 조세 제도 너무 완벽하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당시 한반도에 만주에 그 다음에 저기 일본에 동남아시아에 다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을 힘들게 했던 흉노는 완전히 작살나버린 상태고 그 다음 중국을 힘들게 했던 돌고를요 아주 동돌고 서돌고 다 개작살 막 서련타란 나라까지 막 작살을 내버리고 있고요. 지금의 위구르 지역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한나라 시대보다도
국방력이 월등했고 영토 확장력이 어마어마했던, 그래서 당태종 이세민은 우리가 전투형 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져본 적이 없는 친구야. 근데 이 당태종 이세민에게 이제 하나 남아있는 게 있어. 그게 뭐야? 고구려야. 더군다나 당시 당태종 이세민 입장에서는 20년, 30년 전에 수양제의 패배를 당연히 중국인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럼 자기는 그걸 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군들 모아놓고 고구려 원정을 준비하고 있으면 당시 당나라 승상이었던 위징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당태종 이세민의 스승 같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위징이 버선발로 달려오죠. 신발도 안 신는다는 이야기야. 버선발로 달려오면서 폐하! 고구려 정벌은 안 됩니다! 하고 달려오면 위징이 말은 안 들을 수가 없거든. 그럼 당태종 이세민이 에이 알았습니다. 고구려 안 쳐들어갈게요. 다시 고구려 원정 관련 장군들과 논의하고 있으면 위징이 또 버선발로 폐하! 고구려 안 돼! 하고 막 달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엄청난 속담 내용이 뭡니까? 주변의 친구가 해서는 안 될 일, 해서는 안 될 사업을 준비하거나 그러면 한마디 던지죠, 중국인들이. 야, 위징이 버선발로 달려온다?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근데 위징이 병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당태종 이세민이 병문안을 갔는데 위징이 당태종 이세민의 옷자락을 잡고 폐하, 제발 고구려는 쳐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예, 스승님의 말을 듣겠습니다. 얼른 죽으십시오 라고 하고 죽자마자 야, 장군들 다 모아. 고구려 원정 준비. 이렇게 해서 이제 고구려 원정이 준비됐다는 거 아닙니까? 수양제가 쳐들어올 때보다도 당태종이 전투 경험이 훨씬 많은 인물이기 때문에 공성 장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왜 수양제가 요동성을 깨지 못했는가, 어떻게 해서인지 요동성을 깰 수 있는 공성 장비를 준비해 온 상태로 이제 고구려와 당나라 고당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걸 우리는 안시성 전투라고 합니다. 안시성 전투의 여러 가지 미스테리, 그리고 안시성 전투 영화에서, 제가 영화를 다시 한번 봐야 되나? 그때 너무 재미로만 봤는데, 영화 내용까지, 그리고 연개소문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 양만춘 이야기까지 다음 시간에 고당 전투로 뜨겁게 만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나 빠뜨린 것 같아.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자기가 원래 망리지였잖아요. 망리지에 대자를 하나 붙입니다. 고구려는요, 그 대대로 이하 10여 관등, 그래서 제일 위의 관등이 대대로인데 대대로는 총리예요. 그리고 망리지가 군대 지휘관입니다. 근데 망리지 대대로 다 따로 있었던 관직 명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고구려에서 7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망리지 탄생했으니, 이게 바로 연개소문입니다. 대대로와 망리지 자리를 통합했던 고구려 최고 권력자 연개소문과 당태종 이세민의 전쟁을 보기 전에 내가 이걸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끝낼 뻔했다. 자, 명나라 장편 희극의 설인기 과해 정동 백포기의 주요 장면인데 중국인들에게 연개소문이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연개소문은 당태종을 소진왕으로 낮춰 부른 뒤, 연개소문 표현입니다. 중국의 희극 내용입니다. 너희 강산이 아무리 넓다 해도 400개 주에 불과하다. 내가 단지 일개 부대로도 너의 땅을 피바다로 만들 수 있다. 내 앞에 투항한다면 내 친히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나라를 방목장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야, 중국인들이 기억하는 연개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안시성 전투로 만나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고당전쟁 시작하겠습니다. 지도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일단 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갈게요. 이 지도는 지금 7세기 동북아의 지도입니다. 신라가 6세기에 진우왕이 한강 유역을 장악했죠. 근데 실은 진우왕 때는 함경도까지 이렇게 치고 먹어가지고 비열홀주라는 걸 설치했다라고 하고, 뭐 진우왕이 황초령비, 마운령비 이런 비석도 세웁니다만 나중에 다시 고구려에게 빼앗기고요. 그래서 지금 영토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지도에서 좀 아쉬운 게 천리장성이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만 이 그림을 빼려다가 그냥 씁니다. 근데 원래 이 장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에는 천리장성이 있습니다. 그 천리장성이 압록강 어기부터 도련포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장성이 천리장성인데, 연개소문이 고구려 천리장성의 축조 책임자를 했다라는 건 기존에 있는 성을 증축하는 이 성이 천리에 걸쳐 있기 때문에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이 성 천리장성 표시는 좀 지우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이 성 중에는 지금 건안성이라는 성이 살짝 이 정도 있는데 여기 쓸게요. 건안성이 굉장히 중요한 성인데 하나 빠졌고요.
보면 이제 이렇게 파랗게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이 아니죠. 강이죠. 요하입니다. 여러분, 요하의 서쪽이 요서고요. 요하의 동쪽이 요동입니다. 그러니까 요서는 우리 민족의 직접 활동 무대가 아니라고 하면 또 이제 환단고기만 믿고 그러신 분들은 야, 너 따위가 감히 우리 고대의 영역을 이렇게 축소시킬 수 있냐? 실제로 그런 댓글도 제가 봤습니다만 제가 그 환단고기나 삼국사기나 역사서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나중에 따로 한번 촬영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영역 문제만큼은, 그 다음 영토 문제만큼은 환단국에서 우리가 취할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이 지역을 다 답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요한대, 요서는 일반적으로 거란족들이 사는 동네인데 당시 당에게 거의 복속돼 있는 상태고 이 요동을 처음 우리 땅으로 만든 건 광개토 대왕이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요서에는요. 중국에도 이렇게 쳐들어오면 지금 당나라 수도는 장안인데 이 유주라고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탁군이라고도 그 전에는 많이 불렸습니다. 그게 지금의 중국 수도 베이징이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건너오다 보니까 요하가 여기가 상류잖아요. 강이 시작되는 곳. 그런데 이쪽이 하류면 강폭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는데 요서에는 비가 많이 오면 늪지대가 만들어집니다. 이 정도 근방에 늪지대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요택이라고 합니다. 이 요택을 건너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실은 수나라, 문제가 고구려 1차 침략했을 때 요택에서 하루 행군 거리가 심리에 불과했다. 젊은 군인들이 심리 행군했으면 하루에 4km 걸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군량미 어마어마하게 축냈을 거 아닙니까? 이때 고구려군이 게릴라전 전개해서 수문제에 고구려 정벌은 실패하게 되고 근데 수문제는 바로 정신을 차리고 수나라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아들 수양제는 113만 대군을 이끌고 요택을 건너오는데 너무 엄청난 대군이니까 요택에서 우리가 요격을 하지 못 요격이란 표현이 좀 그런다. 게릴라전을 전개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수문제는 수양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113만을 요동성 앞에서 이거 하나 깨는데 몇 달을 시간을 잡아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30만 별동대 만들어가지고 평양성까지 갔다가 사이가 저하된 군대가 살수가 청천강이라고 보면 을지문덕이 뚝을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30만 5천 명 중에 요동성 앞까지 살아 돌아간 자가 2,700명에 불과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제 방금 수문제와 수양제의 침략을 막아낸 건 영양왕입니다. 근데 수양제 살수대첩 당시에 이렇게 쳐들어왔던 수군을 평양성에서 작살냈던 게 고건무 장군인데 그 고건무 장군이 영유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쟁 영웅입니다. 근데 그 영유왕이 친당 정책을 펼쳤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지도를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 고구려 서쪽은 중국이에요. 그런데 영유왕은 서수남진 정책을 폈기 때문에 군부 강경파가 좀 불만이었다. 특히 연개소문이 불만이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린 내용이 뭐냐면 영유왕은요. 당태종 이세민에게 너무 납작 엎드리고 조공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당나라 사신이 왔는데 그 사신을 그렇게 후히 접대하면서 당나라 사신에게 고구려 지도를 갖다 바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살수대첩 당시에 포로로 잡은 중국인 1만 명을 송환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을지문덕에 뭐 전승 기념 건물 같은 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걸 박살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군부에서 끌고 있다가 연개소문이 영유왕을 쿠데타로 죽이고 영유왕의 시신을 시궁창까지 시궁창에 던져버렸다는 말씀까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제 당태종 이세민도 전쟁하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그 명분이 뭐야? 야, 영개소문 내가 뭔데? 우리 당나라에게 납작 엎드리고 잘하고 있었던 영유 왕을 죽이고 네가 쿠데타를 내 건방진 영개소문. 그리고 영개소문이 권력을 잡고 신라를 자꾸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 신라는 당나라에게 또 납작 엎드리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야 영개소문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렇게 엎드려 충성하고 있는 신라를 함부로 공격해. 신라 공격하지 마. 그랬더니 영개소문이 뻑쳐 날려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가 전쟁 명분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태종 이세민은 정관에 치라고 해가지고요. 와 정말 위구르 토번 뭐 돌궐 다 복속시키면서 어마어마한 당나라 안정을 이룬 군주고 전투형 군주 전쟁의 신이라고까지 불렸던 사람인데 자신의 승상 위증이 죽으니까 이제 고구려 정벌을 준비한다는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도 역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고구려 정벌을 준비한다고 할 때 위증이 죽고 병력을 출발시키기 전에 실은 당시 이세민이
가장 아꼈던 장군은 이 정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당나라 역사상 최고의 명장 중에 한 명이죠. 이 이정 장군 어마어마한 친구인데 돌골 막 개박살 낸 친구예요. 근데 이정이 함께 출병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기록들을 보면 이게 조선상고사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 작년에 규염객전에서도 이정이 영계소문의 제자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중국 측 기록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정이 당태종 이세민의 고구려 정벌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논리가 뭐냐? 영계소문의 지략과 병법은 하늘에 닿았다. 그래서 영계소문을 이기기 쉽지 않을 테니 폐하께서는 고구려 정벌을 중단하소서라고 이야기하니까 당태종 이세민이 야 그럼 이정아 내가 직접 군대를 몰고 가서 고구려랑 싸울 텐데 나하고 영계소문하고 싸우면 누가 이겠냐 그러니까 이정 대장군이 죄송하지만 정말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폐하께서는 영계소문을 뛰어넘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느 누구보다 영계소문을 잘합니다. 제가 영계소문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태종 이세민이 야 그럼 너 네가 따라와서 나를 도와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정이 어찌 제자가 스승과 자웅을 겨룬단 말입니까? 저는 당나라에 남아서 수도 장안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당태종 이세민이 이정을 죽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세민도 보통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그 이정을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이정을 자기 아들을 보호하게 만듭니다. 태자는 장안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당태종 이세민이 출병하는데 최고 대장군이 또 이세적이란 장군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이세적, 이세민 이름이 비슷하니까 이세적이 뭐 이세민의 뭐 형제도 아니거든. 그래서 감히 내 이름이 황제랑 비슷하다 그래서 셋자 지어버리고 이름을 이적으로 바꾼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돌궐의 대장군 뭐 개필, 하력 막 이런 친구들과 함께 이제 출병합니다. 드디어 이제 고당 전쟁의 시작입니다. 근데 당태종의 병력이 중국 측의 기록을 보면 10만 정도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코미디입니다. 왜 그래? 왜 그런 표현을? 중국 애들 역사서는요. 다 위서야 위서. 이 자식들이 자기들 편할... 아니 여러분 나중에 우리 실록 제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실록은요. 왕이 정치적으로 전혀 개입하지 못합니다. 역대 우리나라 조선의 군주 중에 실록을 직접 보고 했던 왕은 연산군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의 황제들은 아주 역사를... 더군다나 당태종 이세민은 자기가 자기 형제 두 명 죽였던 현무문의 정변에 대해서도 서술을 다 다시 하겠던 군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은 이 고당 전쟁을 가지고 중국사를 보고 모든 내용이 진실이겠거니 받아들인 건 진짜 거의 바보 짓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워낙 우리 측 기록이 없다 보니까 삼국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12세기 역사서잖아. 또 중국 측 기록을 그대로 이렇게 참고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 중에 인물 이야기는 뭐 화랑세기도 위서소리가 듣지만 그 다음 조선상고사나 환단곡이나 이런 데 내용을 약간 인용하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태종이 이제 출병하는데 병력 10만은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30만에서 50만 정도로 봅니다. 또 이렇게 영계소문을 막 이렇게 국뽕 태우고 싶으신 분들은 아니다 이때도 100만이 쳐들어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태종 이세민은 후양제 고구려 정벌의 실패를 교훈을 삼고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성을 공격하는 발석차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이제 한 30년 지났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 발석차인 포차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고구려 성벽을 깰 수 있게끔 공성장비를 다 갖추고 쳐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쳐들어온 시기를 보더라도 4월 딱 1일날 출병합니다. 그래서 4, 5, 6, 7, 8, 9, 10, 한 7개월 정도. 왜냐면 여기 만주는요, 여러분. 제가 11월 달에 답사했는데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양제의 가장 큰 실수는 113만 병력을 여동성 하나 깨는데 주력했다는 건데 여기 있는 이 많은 성들 중에 그래도 규모가 제일 크고 중요한 성이 여동성이고 제가 볼 때는 신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당태종 이세민의 군대를 보세요. 1차 침략을 보시면 베이징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군대를 쫙 쪼개죠. 신성, 현도성, 개모성, 여동성 이렇게 쪼개서 성을 공격했는데 10만 병력으로 쳐들어왔다고? 겨우 2만 병력으로 여동성에 군대만 2만 있는데 여동성을 공격한다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얘들이 여기 있는 건안성까지 공격합니다. 실은 화살표가 이렇게까지 가야 돼요. 이 비사성은 해군이 와서 실은 점령을 하긴 하는데 비사성까지는 육군으로 내려가긴 너무 머니까
근데 얘네들이 얼마나 머리를 썼냐면 부여성은 너무 북쪽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건 건드리기가 불편한 성이고 여기 있는 요동에 있는 많은 성을 공격할 때 제일 가에 있는 신성과 건암성을 먼저 공격해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만약에 현도성이나 이런 성을 공격하면 이렇게 에어파일 수가 있잖아. 근데 신성을 공격하면 도와주는 방향이 한쪽 방향밖에 안 되죠. 자, 그런데 중국의 역사서에 이 신성과 건암성에서 패배는 이 새끼들이 기록을 안 해. 오히려 중국 아이들은요, 이 고당전쟁에서 3대 전투를 신성전투, 건암성전투, 주필산전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시성은 너무 처참하게 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성을 점령하지 못해요. 건암성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신성과 건암성에서 얼마나 막혔는지가 기록이 안 나와. 그런데 대신 계모성은 점령당합니다. 현도성은 아주 쉽게 점령당하고 문제는 이 수양제의 113만 대군을 맞서 싸운 요동성 이거 진짜 반지의 제왕으로 치면 오크들 113만이 쳐들어오는데 그 인류 역사상 단일성으로 가장 많은 공성 병력을 막아낸 성이 요동성이라니까. 근데 요동성이 10일만에 점령당해요. 왜냐? 진짜 운이 안 좋아. 물론 이제 공성 장비 포차가 성벽을 깹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돌이 300m를 날아가서 깬단 말이지. 그런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창고에 불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요동성이 화염에 불타버려요. 그리고 바람 때문에 그 불난 그 재들과 그 불, 뭐라고 해야 돼? 바람에 사람들이 다 불에 옮겨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2만 병력 중에 1만 병력이 싸움이 아니라 불에 타서 죽어버려요. 이런 억울한 경우가 어딨어. 그래서 요동성까지 깨지고 그 다음에 백암성주는 병신같이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태종 이세미 입장에서 남은 건 뭐야? 안시성이야. 지금 신성과 건암성은 도저히 답이 안 나와. 신성과 건암성의 성주 이름도 여전히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나머지 병력을 가지고 일단 안시성으로 갑니다. 물론 당태종 부하들 중에 5천 병력만 주시면 평양성으로 제가 직접 돌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장군도 있었지만 예전에 살수대첩의 패배를 교훈 삼아서 당태종은 아니다. 안시성을 깨고 나머지 성들도 깨고 들어가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안시성까지 갈 때가 한 6월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4월에 쳐들어와서 두 달 만에 나머지 성들을 꽤 깼죠. 그러니까 당태종 이세미는 전쟁 잘하는 사람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안시성까지 가니까 영계소문이 구원 병력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좀 이상하죠. 아니 영계소문은 당태종 이세민이 직접 친정을 해가지고 오는데 왜 영계소문은 평양성에 그냥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평양성에 뭔가 정치적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만 또 하나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수문제가 여택에서 공격당했던 것처럼 당태종 이세민이 여택을 건널 때 왜 게릴라전 전개하면서 당나라 병력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 여택을 무사히 건너오고 난 다음에 당태종 이세민이 야 영계소문이 병법에 통달했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고구려 권력자였다면 우리 당나라 병력이 여택을 건널 때 공격했을 것이다. 영계소문 피식했단 말이죠. 당태종 이세민이 영계소문의 여러 활약들이 기록에 안 나와요. 1900년대에 여러분 이 지역을 답사하거나 독립운동가들이 가면 이 동네에서는요 우는 아이들에게 영계소문 온 다음에 울음이 멈춰서 영계소문 이름이 여러분 1000년, 1500년 이상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영계소문이 안시성 전투 이후에 이런 것들을 했고 이런 활약을 통해서 이 모든 게 영계소문의 계략이었다는 걸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요. 영계소문이 왜 여택을 건너겠을까? 근데 여택을 너무 자신있게 건넌 당태종은 여택을 건널 때 부교, 다리도 다 불질러버립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여택이라는 늪지대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우겠다. 무조건 이기고 돌아가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어. 근데 영계소문은 그 여택을 또 건너게 만들었어. 왜? 네가 우리 고구려 성들을 무시하나 본데 와서 한번 개박살 나봐. 여택을 건널 때 그 당나라 병력은 사기가 춘천에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대병력을 공격하면 고구려의 손실도 상당할 거 아니야. 너희 성을 몇 개 점령할 지연정 여기서 배도 고파보고 부상도 당해보고 한번 혼쭐 놔봐. 내가 알아서 너희 식량 배급은 알아서 다 끊을 거야. 그럼 아마 거지꼴 돼서 여택으로 돌아가겠지? 그때 다 죽일 거야. 그 생각을 영계소문은 진짜로 미리 했어요. 근데 성이 몇 개 깨지니까 이건 좀 놀라운 일이었어. 그래서 영계소문이 15만 병력을 보냈다라고 중국 측 기록에 나옵니다. 15만 병력. 그래서 당시 총사령관이 고정이 대대로
고구려의 총리죠. 그리고 이제 고연수, 고혜진 이런 친구들이 사령관인데, 고연수, 고혜진이 당시 5관등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대령급입니다. 그럼 여러분 15만 병력이라는 게 믿어집니까? 그것도 고구려의 개마무사, 완전 중갑 철기병 15만 명? 이런 병력이 과연 고구려에 있었을까? 당나라 입장에서 자기들이 좀 이긴 전투 같으니까 고구려 병력을 부풀리지 않았을까요? 어찌됐든 간에 이 15만 병력이 안시성을 구원하기 위해 갑니다. 그런데 대대로였던 고정희 장군은 자, 지금 당나라 병력은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지쳐있고 쟤네들 식량이 부족할 테니 우리가 기다리자라고 하지만 젊은 친구 고연수, 고혜진이 당태종 이세민을 사로잡겠다라고 하면서 고구려 철기병이 당태종 군대를 공격하다가 고연수, 고혜진이 포위망에 갇히게 되고 항복을 하죠. 안시성 전투 영화 보면 이 장면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 당시 포로로 잡은 병력이 15만이었다, 16만이었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또 그걸 당태종 이세민이 돌려보냈대. 이런 개구라가 어딨어. 이게 구당서예요. 당나라 역사서를 대표하는 구당서, 신당서가 있는데 16만 명을 잡았다는 것도 웃긴데 병력을 16만 명을 돌려보냈대. 아니 돌아가면 걔네들이 다시 고구려 군대가 돼서 또 쳐들어올 텐데 돌려보냈다는 게 말이 되냐고. 고구려가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구당서 16만 명이 신당서에는 아니다, 포로로 잡은 건 3만 명이다, 자치통감도 한 3만 명이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3만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고연수와 고혜진은 잡힌 건 사실이에요. 근데 고연수, 고혜진이 15만 병력을 전부 다 이끌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자신들의 부대를 가지고 있었던 당시 남부 욕살, 북부 욕살 고연수, 고혜진이 자신들의 부대와 함께 체포당한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3만 병력 정도가 포로가 된 것 같고 기록에 입각하면 말갈병사 3,300명은 산 채로 땅에 생매장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실은 고구려 병력까지 항복하지 않았던 병력을 다 죽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 고연수는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를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항복을 했는데 아니 당태종 이세민이 패배해가지고 거짓골을 하고 요태에서 도망치면서 화병 걸려가지고 죽어버린 게 고연수고요. 고혜진은 나중에 이제 당나라 장안까지 가서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필산 전투에서 과연 15만 병력이었는지도 좀 의구심이 가지만 15만 병력이 다 패했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고연수나 고혜진 부대 정도가 패했을 것이고 고정희 부대는 고스란히 남아가지고 이게 아마 안시성으로 함께 들어가서 당태종 이세민을 막아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아니면 안시성을 당태종 이세민이 공격할 때 고정희가 바깥쪽에서 진을 치면서 계속 게릴라전으로 당태종 이세민의 병력을 조금 힘들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이걸 주필산 전투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또 중국 측 기록에 보면 이 고구려에 출병했던 당나라 병력 중에 가장 많은 병력, 당나라 병력이 손실을 보는 곳이 또 주필산 전투라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필산 전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진짜 당태종 이세민이 도망쳐갈 때는 거짓걸로 도망쳐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주필산 전투에서는 솔직히 당나라 전 아이들이 뭐 젖짤싸? 젖지만 잘 싸웠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역사학자까지 있을 정도가 주필산 전투입니다. 네, 좋아요. 주필산 전투에서 우리가 졌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안시성이 남았잖아. 이 안시성을 놓고 그대로 평양으로 돌진하기는 당태종 이세민이 조금 꺼림직했어요. 안시성이나 신성이나 건안성에서 이렇게 군대를 몰고 나와서 퇴로를 끊어버릴까봐 그래서 안시성 공격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리고 안시성주 양만춘과 만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영화와 연결시켜서 안시성 영화를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지만 영화 속에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고 실제 안시성 전투는 이랬다는 말씀을 지금 이 지도가 아니라 다른 컨셉으로 촬영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645년 당태종 이세민이 이세적 개필하력, 뭐 돌골왕 아사나사이, 해군은 장량까지 이런 대병력과 함께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여태
요서의 늪지대를 건너고 요하를 건너서 고구려 천리장성과 이제 드디어 한판 대결을 벌이는 건데, 천리장성은 실제는 아니라고 했죠. 천리에 거쳐서 굉장히 많은 고구려 성들이 있었는데 북쪽에 있었던 신성에서 당나라 군대 실패합니다. 남쪽에 약간 건안성에서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계모성을 점령하고 요동성을 점령하고 백암성, 성주, 선대흠은 병신같이 항복해버리고 수군이, 장량이, 비사성까지 네 개 성을 점령합니다. 이제 안시성 하나 남았습니다. 안시성은 기록에 입각하면 사방이 요동성의 4분의 1이다. 아, 그럼 면적은 요동성의 16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성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기록이 있냐면 당태종 이세민이 저 안시성은 산성인데다가 공격하기 쉽지 않아서 영계소문도 점령을 못했던 성이기 때문에 차라리 건암성을 공격하는 게 어떻냐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주필산 전투에서 당태종 이세민에게 항복했던 고연수익 계좌시기, 안시성은 성주와 성민들이 똘똘 뭉쳐있어서 공격하기 쉽지 않으니 압록강 하구의 오골성은 성주가 늙고 마음이 나약하니 오골성을 공격합시다라는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시성을 공격했다는 건 당나라 내부에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었다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1645년 6월 20일 당나라 대군이 안시성에 도착합니다. 황제의 깃발을 보고도 안시성에 우리 고구려 군인들이 전혀 기죽지 않고 징을 울리고 함성을 외치니 자존심이 상했던 당태종 이세민이 내가 안시성을 점령하면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고, 또 이 이야기가 안시성까지 들어가게 되니 야, 당태종이 바보짓거리 한 거지. 안시성의 남자들이 이왕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성을 방어했던 거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645년 6월 20일에 안시성 공격을 시작해서 9월 18일까지 거의 석 달 동안 당태종 군대가 안시성의 발목이 잡힌 거 아닙니까? 왜 안시성을 공격하지 못했을까요? 기록이 약간 좀 내용이 다른 기록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당나라가 자랑하는 공성장비 포차에 300m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 날아간다라고 했죠. 근데 안시성이 산성이기 때문에 포차 공격이 불가능했다는 기록도 있고, 아니다, 포차로 공격을 했지만 성벽 바깥에 안쪽에 다시 한번 흙으로 쌓아져 있었기 때문에 성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기록까지 나옵니다. 아무리 거센 공격을 해도 안시성이 버텨내니까 열받은 당태종 이세민이 성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공격하자라고 해서 토산을 쌓죠. 근데 토산을 60일 걸려서 만들었는데 그 토산이 완공되자마자 무너져서 안시성 쪽으로 기울어버립니다. 안시성에서 뭐 일설에 의하면 고구려가 자랑하는 뭐 조이선인 하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조이선인들이 흑산까지 점령해버리니, 토산까지 점령해버리니 열받고 화가 난 당태종 이세민이 안시성에 대한 총공격, 토산을 빼앗아라. 그렇지만 안시성도 빼앗지 못했고 토산도 되찾지 못하고 있는데, 일설에 의하면 성주 안시성 성주 양만춘이 쏜 화살이 당태종 눈에 박혔고, 그래서 당태종이 하우돈됐다는 거 아니야 삼국지에. 아, 황제가 애꿎눈이 됐는데 전쟁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후퇴했던 9월 18일은 음력 기록이기 때문에 벌써 10월 후반이야. 여러분, 여동에서 10월 말에서 11월 넘어가면 그건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니 당태종 이세민이 야, 너 참 성주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안시성 앞에 비단 100필을 놓고 선물로 주고 돌아갔다는 기록도 나오고, 또 삼국사기에는 당태종 이세민이 그렇게 후퇴를 하니 양만춘이 누각에서 당태종 이세민을 향해서 절을 했다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어찌됐든 간에 당나라 대군이 안시성에서 3개월을 공격하면서 시간을 끌어먹는 과정에서 군량미도 다 떨어지고 겨울이 다가오니 당나라 병력은 철병할 수밖에 없고, 결과론적으로 당나라 군대가 안시성에서 막혔기 때문에 안시성이 고구려를 구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시성 전투는 중국이건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여러 뭐 국가들이건 간에 대대로 회자되는 전쟁이 안시성 전투였고, 성주 이름 양만춘이 뭐 민초들에 의해 이렇게 구전되었는지 어쨌는지 이 이야기도 지금 내가 나중에 이제 질문 받는 과정에서 해드리겠습니다만, 양만춘이 누군지 실존 인물인지 궁금했던 거고,
오죽하면 영화로까지 만들어졌겠습니까? 지금까지 안시성 전투는 일반인들이 다 아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고, 저는 이제 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안시성 전투의 비밀, 그리고 영화의 야 이건 픽션이다 논픽션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해드리면서 여러가지 안시성 전투에 대한 질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역사서 어디에도 양만춘란 이름 석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삼국사기를 썼던 김부식 역시 안시성 전투의 영웅이었던 성주의 이름을 알 수 없으니 참 안타깝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양만춘란 이름이 조선왕조 실록에 등장합니다. 이제 17세기 현종 때, 현종 그러면 예송 논쟁 두 차례 있었던 그 현종 때인데, 현종이 송중길, 아 또 옆으로 갑니다만 송시열, 송중길 그래서 양송이라고 불렸던 그 송중길에게 야 고당전쟁 때 안시성 전투의 영웅 그 송주의 이름을 알고 싶은데 넌 아니? 하고 송중길에게 물어보니 예 안시성 송주의 이름은 양만춘입니다. 그러니까 현종이 송중길에게 넌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았냐? 송중길 왈 무슨 무슨 직책에 있는 윤근수라는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종이 야 그럼 윤근수는 그걸 어디서 알았대? 중국에 가서 무슨 무슨 책에서 봤다고 합니다. 그 책들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등장하는 게 양만춘이고 이 실록 내용을 봐서 혹은 알아서인지 18세기 말에 박지원이 100년 정도 후에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안시성 성주 이름은 양만춘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실제로 양만춘인지 알 수가 없죠. 물론 1500년 동안 민초들의 입을 통해서 구전되어서 양만춘란 이름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실제로 당시 안시성 성주 이름이 양만춘이 아니라고 하면 야 고당전쟁 때 안시성 성주는 지금 지하에서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이름이 황현필인데 황현필로 기억하지 않고 양만춘으로 기억해 드리면 이건 너무 죄송한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안시성 성주라고 이렇게 양만춘을 지칭할 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양만춘이라고 해야 여러분이 알아먹기 편하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양만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만춘이 진짜 안시성 성주의 이름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양만춘과 연개소문이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랬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까 당태종이 안시성을 공격하기 직전에 연개소문도 양만춘이 있는 안시성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격하기 힘든 성이다. 그 문장 하나 때문에 양만춘과 연개소문이 사이가 좋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당태종 이세민이 쳐들어오는데 고구려 내부에서 네 분이 있었다. 그래서 영화에서 가장 제가 짜증나는 부분이 솔직히 이거였어요. 연개소문이 자객에게 칼을 주면서 안시성의 성주를 죽여라. 근데 그 자객이 결과적으로 양만춘을 만나게 되고 양만춘을 흠모하게 되면서 양만춘과 함께 목숨을 걸고 안시성을 구해내고 그 자객이 연개소문을 다시 이제 마음을 돌려서 구원병까지 몰고 오게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당시 권력자인 연개소문이에요. 근데 양만춘이 일개 성주인데 그 고구려 연개소문의 방귀를 든 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당태종 이세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구려 쳐들어오기 전부터 안시성 성주와 내통했을 것 같은데요. 너 내 편 하거라. 너 연개소문하고 사이 안 좋지 않냐.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 연개소문에게도 공격당하고 자객에게 죽음 당하기 직전에 양만춘 장군이 당태종 이세민의 군대와도 싸운다?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너무 시간이 길어질까봐 작은 전투들 이름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연개소문은 후방에 있으면서 어떤 성에 대한 구원 병력을 계속 보냅니다. 계모성을 구원하기에 1만 병력을 보냈었고 요동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도 4만 병력을 보냈는데 이 4만 병력이 당나라와 1승 1패를 해요. 근데 1패했을 때 1,000명밖에 사망자가 안 나왔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만이 그 다음에는 어떤 행보를 했는지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태종 이세민이 안시성을 공격한다고 할 때 연개소문은 15만 병력을 보낸단 말이야. 그게 저 원래 요동성을 구하려고 했던 4만까지 포함된 건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고당 전쟁에서 고구려 병력 중에 가장 많은 병력을 안시성을 구하기 위해 보내는 장면이 영화 첫 시작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연개소문과 양만춘이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런 말 내가 볼 때는 절대 아니올 시다니 내가 볼 때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요. 둘은 사이가 괜찮았을 수도 있다. 여러분 생각해봐. 꼴보기 싫은 놈이
어? 안시성 송준대 그 사람 구하려고 15만 병력을 보내겠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필산 전투에서 총사령관은 대대로 고정이었고 북부역살과 남부역살이었던 고현수 고해진이 15만 병력 중에 5만 병력 정도를 데리고 당태종 이세민과 싸우다가 3만 병력 정도가 체포됐다라는 게 정상적인 해석이라면 그 고정희 장군의 10만 병력은 과연 어디로 갔는가? 그러니까 이 10만 병력이 안시성에 들어가서 함께 농성을 했는지 아니면 고정희가 10만 병력을 안시성 옆에 다른 곳에 주둔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당나라 군대를 교란을 시켰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옛날 연개소문 드라마 보면 유동근 씨가 연개소문 역할할 때 그 드라마 내용에서는 아예 연개소문이 안시성에 나타나가지고 당나라 장군들을 막 죽이고 막 그런 장면도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안시성 성주가 양만춘인지도 모르지만 안시성 성주와 고정희와 혹은 연개소문까지 와서 싸웠는지는 솔직히 지금도 추정이 불가능합니다만 연개소문은 안시성에 직접 오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강하긴 하지만 고정희 장군은 분명히 남은 병력으로 안시성에 도움을 주고는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녀가 안시성 영화에서 그 배우 이름이 모르겠지만 참 예쁘게 나오던데 아니 신녀라는 기록은 중국 역사서나 삼국사기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만 무당, 점쟁이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존재는 고구려에서도 있었겠죠. 다만 이런 기록이 삼국사기에서 나옵니다. 당태종 이세민이 요동성을 공격할 때 요동성 안에는 주몽을 모시는 사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인들에게 당시 주몽은 거의 신입니다. 그 주몽의 갑옷과 주몽의 창이 그 사당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당시 요동성의 주민들이 불안했더니까 예쁜 여인을 그 신처럼 만들어서 그 여인을 옆에 세워놓고 무당이 우리 여신님께서 어제 꿈에 주몽신을 만났는데 주몽신께서 우리 고구려가 당나라에게 이긴다고 하셨다라고 하니까 요동의 군민들이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기록은 나와요. 그런데 영화에서처럼 신녀가 당태종 이세민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풀려났다가 고구려가 야간에 당태종 이세민을 급습하려고 했는데 신녀가 그걸 당태종 이세민에게 알리고 이건 완전 픽션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오케이.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안시성 성주 이름이 양만춘인 것도 우리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양만춘의 가족관계는 알 수 없어서 설영처럼 예쁜 여동생이 있었는지 모를 일이고 실제로 고구려에 여군이 존재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양만춘의 동생이 아니라 연개소문의 동생 원래 연개소문의 남동생은 연종토 그래가지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대동강 이남의 땅을 신라에 바친 인물이고 여동생 이름이 연수영이라고 하는데 나름의 여군을 이끌고 당나라 보급로를 끊었다라는 이야기는 전해집니다. 그러나 여군이 존재했는지 그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안시성 전투가 645년 6월 20일부터 9월 18일까지 석 달간 전개됐는데 당나라 입장에서는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뭐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입장이었는데 과연 토산을 쌓았을까? 산을 쌓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데 지금 군대에서 진지 구축할 때처럼 그 모래주머니 있으면 모래주머니 하나씩 들고 와서 으쌰으쌰 하고 던져버리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을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토산이 만들어졌는데 기록상으로 보면 만들어졌는데 안시성 쪽을 향해서 무너졌다라고 했죠.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시성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토산이 이렇게 있다가 안시성 쪽으로 무너졌어. 우와! 안시성을 옛날에는 성벽을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토산 달려가지고 이렇게 안시성을 넘어갈 수 있겠네. 그런데 구당서에는 토산이 안시성 쪽으로 넘어지니까 고구려 병력 100명이 토산을 점령했다. 장난해? 100명으로 토산을 점령할 수 있다고? 그리고 토산을 100명으로 지켜낼 수 있다고? 그래서 이 100명이 너무 웃겼는지 나중 역사서에는 이 100명이라는 숫자를 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공격 루트 중에 토산이라는 걸 조그만하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높이만 안시성보다 높아서 성을 좀 내려다보려고 하는 수준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 거대한 토산마을 60일 동안 만들었다. 이건 믿기가 어려운 게 당시 당태종 입장에서는 토산을 만들기 시작한 시점이 7월이에요. 그럼 토산이 완성돼봐야 이제 9월 가서 완성이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토산이 완성돼서 안시성을 점령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쟁은 실패한 전쟁입니다. 고구려 정벌에 실패하고 당나라 군대는 중국으로 돌아만 가야 한다고. 그러면 진짜 60일의 시간을 투자해서 그 토산을 쌓았을까? 다만 이제 토산이 무너지는 그 과정을 또 영화에서는 안시성에서 땅굴을 뚫어가지고 우리 안시성 주민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토산을 그 땅굴을 받치고 있는 그 나무를 베어서 그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토산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역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록에도 전혀 없는 내용이고요. 그 토산이 무너졌을 때 토산 책임자도 아니고 부책임자 부보계를 죽였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것 정도로 봐서 안시성을 공격할 때 여러 가지 공격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다만 결과론적으로 안시성 공격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만큼 안시성 공격은 당나라 최고 황제 이세민도 안 되는 성이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산까지 만들려고 했다. 이거는 당나라 최고 황제 이세민의 공성 작전이 실패했음을 좀 약간 이렇게 위안 삼기 위해서 그만큼 안시성이 어려운 성이었다는 걸 또 부각하기 위해서 토산만 좀 강조된 측면이 있지 않을까. 기록상으로 토산은 분명히 쌓았지만 진짜 영화에서처럼 그 거대한 토산이기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닙니다예요. 제 생각입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주몽의 활, 그건 주몽 이후에 어느 누구도 당기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또 양만춘이 그 활을 당기죠. 역시 픽션입니다. 그런데 우리 삼국지에서 보면 하우돈이 화살이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눈에 꽂히고 그걸 뺐더니 눈알이 달려나와.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눈알을 어찌 버리려고 그걸 삼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실제 정사 삼국지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삼국지 연의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화살이 눈에 박히면 죽어 사람. 그래서 내가 볼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이제 645년에 고구려와 전쟁을 시작했다가 이세민이 돌아가서 4년 후에 649년에 죽거든요. 보통 이제 기록들을 보면 그 고구려 원정 때 입었던 병 때문에 이렇게 당태종 이세민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당시 당태종 이세민의 직접적인 사인은 아이고 그 학문에 뭐 나는 그래 치질이에요. 아니 어떻게 눈에 화살 맞은 거하고 치질하고는 너무 위치가 틀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당태종 이세민이 화살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고 이것도 거의 구절로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당태종 이세민이 이제 비단 백필을 착 이렇게 성 앞에 놓고 가니 양만춘이 성 누각에서 당태종 이세민에게 절을 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중국 측 기록이니까 삼국사기가 중국 측 기록을 반영한 거죠. 중국 측 기록에 입각하면 당태종 이세민의 기록은 정말 아름다운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필산 전투에서 15만 명을 포로로 잡았는데 그 15만 명이 다 군인 아니야. 근데 그 군인들을 전부 다 고향으로 돌려보냈다는 게 도저히 믿지 못할 이야기. 물론요. 그 돌고래 왕이었던 아사나사인가? 이 친구가 다리에 부상을 입었는데 당태종 이세민이 직접 그 부상에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당시 당나라 군인들의 눈물을 흘리겠다는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아량을 보여주기 위해 비단 백필을 성 앞에 이렇게 밀어놓고 갔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역사서니까 중국 뽕 빨려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생각할 때 양만춘 장군이 무슨 성 누각에서 절을 해요. 내가 절해야 되는 상대와 맞서 싸웠단 말이야. 에이 그건 아니야. 뻑큐 날렸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 우리가 안시성 전투 그리고 영화에서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을 좀 제가 이렇게 질문 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 이제 안시성 전투 이후에 당태종 이세민이 중국에 가서 어떻게 죽는지 그 전쟁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1차 고당 전쟁 말고 2차 고당 전쟁에서까지 영개소문이 얼마나 뛰어난 전략들을 펼쳤는지 실은 이 안시성 전투까지 전부 다 영개소문의 큰 그림이었다는 거 알면 정말 참
그래서 이세민과 연계소문의 싸움에서 연계소문이 이겼다는 말씀, 그리고 이제 환단곡이나 이런 데서는 그 당태종을 쫓아서 연계소문이 우와 만리장성까지 넘어들어간다는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이게 진짤까? 라는 식으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연계소문 한 편 더 남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